충청남도 아산시 아담한 한옥 한 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자세히 보니 조금 특이한 한옥인데요. 조립형 한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립했다가 다시 그냥 애들 내고 갖고 뜯듯이 될 겁니다. 사무실로 쓰던 곳이라 그런지 지은 지 1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새 집처럼 깔끔한데요. 이분들은 무슨 일일까요? 집을 해체를 하면서 다른 현장으로 이제 옮길 거니까 여러분들 안전 조심하시고 여기 기와 두 분하고 우리가 둘이는 지붕에 올라가서 같이 거들어줄 거고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대로 좀 진행을 하고 열심히 좀 해보자 보여요. 조립이 아니라 분해를 하려는 거랍니다. 해체 작업을 지금 먼저 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 해체를 해요? 예, 그렇죠. 해체해서 예. 뭐 하시려고요? 아, 이걸 해체를 해서 이거는 이동식이고 해체해서 다른 데다 현장에다가 이걸 다시 또 조립을 해서 원형 그대로 다시 또 이거 복원을 하는 거니까 다시 또 쓰는 겁니다. 이제 기와 해체 작업이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행여 한 장이라도 깨질까 줄지어 서서 릴레이하듯 기와장을 전달하는 작업자들. 아무래도 기와 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와 파손이 안 되게 어차피 재활용을 다시 또 이 기와를 그대로 복원을 하는 거니까. 빠르고 절도 있는 손놀림으로 기와를 걷어내는 작업자. 특히 꼭대기 용마루 부분은 더욱 세심한 손길로 작업을 합니다. 기와장 몇 장 정도 돼요? 대략 한 500에서 한 600장 사이 됩니다. 기와 대하기를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스레 받아들고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아두는 작업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침없는 망치질로 기와를 내리치는 작업자. 다른 작업자 역시 미련 없이 깨부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 소모품이에요. 요 부분은 이 지금 후면으로 이렇게 지금 발랐잖아요. 요 부분은 다시 요거는 몇 장을 다시 추가로 들어와야 되죠. 그렇게 기와 끝자락 시멘트 덩이를 힘으로 뜯어내고 나니 벌써부터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은데요. 빠른 불을 이 지붕 위로 하나 올려. 힘들어가지고 쉽겠네. 땡볕에 달궈진 기와의 열기도 작업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군요. 장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사람 손으로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만큼 힘이 들죠.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작업자들. 일단 물 한잔 하면서 잠시 쉬어가 봅니다. 날은 덥지. 그러니 지붕에서 일하면은 지상에서 일하는 것보다 두 배, 세 배는 사람이 항상 긴장 속에 일을 해야 되니까 훨씬 피곤하고 일이 힘들죠. 현장 작업자들에겐 여름은 참으로 가혹한 계절입니다. 그렇게 5시간에 걸쳐 기와 해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작업은 기와 아래 지붕을 덮고 있던 방수 합판을 걷어내는 일인데요. 합판을 걷어내자 비로소 조립식 한옥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이게 누바라고 집 안에서 보면 이게 천정이 되는 거죠. 이게 목조 주택에서 벽체와 내외장재로 두루 쓰이고 있다는 목재 패널 루버.
엄청 잘 빠지네요. 다 조립식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조립하는 개념 하나하나 짜맞추기로. 그런데 이 홈과 홈에 이렇게 딱 붙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턱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어느덧 석가래까지 제거하고 큰 구조목만 남긴 조립식 한옥. 돌이 내립시다! 지금부터는 대비급 골조와의 싸움. 재조립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나무가 다치지 않게 신속히 해체를 해야 하는데요. 망치로 이렇게 뚜둥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뚜두로 인해서 이 울림에 의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힘을 받게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지렛대 올리지, 지렛대 올림. 세모 대신 나무와 나무를 맞물려 짜맞추는 전통 방식의 한옥. 마침내 도리가 빠져나옵니다. 큰 산을 하나 넘고 나니 이어지는 작업에도 탄력이 붙어 해체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벽체 뜯는 거 이제 시작할게요. 자, 준비들 하세요. 그런데 벽체가 조금 신기하군요. 이게 지금 나무 벽돌인데 나무 벽돌 만들면 강도가 약하잖아요. 나무 건조 과정에서 함수율을 흡수를 다 빼내기 때문에 나무가 더욱더 단단해져요, 이것은. 한옥을 조립식 공법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준 1등 공신, 다름 아닌 이 나무 벽돌이랍니다. 벽돌들을 단단히 결속시켜주는 부속품들 역시도 모두 나무를 이용한다고 하는군요. 거의 만드는 시간은 아무래도 이게 조금은 더 걸릴 거예요. 일반 저기 시멘트 벽돌보다는. 시멘트 벽돌은 그냥 기계로 차차차 찍어내면 되지만 이거는 작업 홈 파야 되고 구멍 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공장에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데 현장에서는 두 배, 세 배 이상 훨씬 빠르죠. 생긴 건 영락없는 장난감 블록인데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내구성을 갖게 되는 걸까요? 먼저 찾아간 곳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산림조합의 제재서입니다. 이곳에선 국산 목재를 가공해 건축 자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나무들이 거의 한 40년, 30년 이상, 40년 정도 된 낙엽성이에요, 낙엽성. 침엽수 중에서도 특히 무겁고 단단해 건축 자재로 인기가 높다는 국산 낙엽성. 하지만 나무 벽돌이 되기 위해선 보다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한데요. 통나무가 투입되면 정해진 치수대로 제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거침없이 빠르게 제재되어 나오는 원목. 작업하는 양이 꽤 많아 보입니다. 한번 나무 갖고 가는데 얼마나 이렇게 제재한번 가져가는데 600% 에서 1200% 정도 이렇게 제재를 갑니다. 그 정도 두 번을 가져가야 30평 정도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져갈 각재는 무려 600개. 근데 반 이상을 잘라내버리는군요. 벽돌로 만들 수 있는 건 겨우 요만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묶음 만들어내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3일에서 한 4일 정도는 걸려 나올 거예요. 3-4일이나 걸려요? 생각같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갈라진 거는 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맞는 나무를 빼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제재를 마친 낙엽성 각재는 인근에 위치한 나무 벽돌 공장으로 곧장 향합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600개가 와야 되는데 지금 차에 지금 300개밖에 못 실어서 지금 300개 왔어요. 이따 오후에 300개 더 싣고 올 거예요.
100개 한 묶음의 무게가 1,300kg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잠깐이요. 잠깐이. 헌데 애써 내린 나뭇더미를 다시 동여매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나무를 침수시키려고 그래. 과연 나무 벽돌의 비밀이 무엇인지. 자, 이제 올립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특수 제작한 깊이 6m의 수조 속에 나무 각재를 침수시키는 작업자. 그럼 물에 얼마나 담아놓는 거예요? 예, 한 2, 3일 정도. 예, 그래야지 물이 완전히 그 나무에 충분히 그 중간까지 물이 묻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침수된 나무를 이제 저 삶아야 되니까 이거 좀 키워. 작업 좀 갖고 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크레인을 걸어야 할 매듭 고리가 사라져버렸군요. 안 보여줘. 빠졌어. 걸어서 어떻게 못 건지나? 고리가 빠졌어요. 직접 들어가서. 아, 들어가야 돼요? 예. 직접 수조 속으로 내려가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작업자. 아, 여기 깊지 않으세요? 조심하세요. 물을 뺀 상태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2m 남짓. 칠흑 같은 시커먼 물 속에서 신중하게 매듭을 찾는 작업자. 조심하세요. 걸어서 교차해가지고 넣었던 건데, 조금 이제 빼려고 이제 건들건들 하다가 그 구멍 사이로 그냥 쏙 빠지면서 물 속으로. 저 고리가 없으면 거. 그러면 저 크레인을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게 없을 것 같아요. 오, 아저씨, 그냥 풀어요. 됐다. 천만 다행입니다. 됐습니다. 무사히 귀환에 성공한 작업자. 고생하셨습니다. 이 고리가 빠지는 바람에 뗏목 타고 누웠습니다. 곧바로 재개되는 작업. 사흘간 물을 흠뻑 먹은 나뭇더미의 무게는 2,000kg에 달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 제작한 나무 삶는 기계라는군요. 여기서 삶는 거예요? 예. 그냥 물, 뭐 아무런 약품도 넣지도 않고 그냥 맹물에다가 3일 동안 섭씨 80도에서 한 100도 정도 되는 물로 다 3일 동안 삶을 거예요. 썩는 거에도 또 오래 걸리는데 나무를 열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구성이 강한 나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선 끓는 물에 삶아 내부의 수분과 송진을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벽돌 하나 만들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다시 사흘이 지나고 다시 찾은 작업장. 벌써부터 은은한 소량이 진동하는데요. 저는 나무를. 근데 여보, 내가 지게차로 짐 빼놓을게요. 가라고 주는 거. 아, 그럼요.
예. 부부세요? 뭐 여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 예. 부부입니다. 아, 같이 이렇게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일하는데 여자 남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자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목수의 아내로 살아온 36년 세월. 이제는 반 달인이 됐다는 하영순 씨. 마침내 뚜껑이 들어 올려지자 불구스름하게 푹 삶아진 낙엽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너무 많이 삶아도 색이 좀 검은빛이 나는 때가 있고 덜 삶아지면 좀 하얀색이 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뻘구스름하게 색이 쫙 났을 때는 잘 삶아진 거예요. 잘 삶아져 나온 낙엽송을 기다리는 건 또 한 번의 고행인데요. 이번엔 또다시 사흘간의 건조 작업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초대형 건조기 안으로 조심조심 나무더미를 옮기는 작업자. 방치자네. 미신진 몰라도 한두 번 온 건 아닌 듯한데. 또 김수일랑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이 나무를 이렇게 물에다 삶은 거 여기 한번 저 찜질을 하면은요 몸이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그냥 또 오늘 나무 꺼내달아서 왔어요. 아 그러면 이거 나무 꺼내는 날 삶아서 꺼내는 날 뭐 매번 오세요? 예, 시간 나면 와요. 그렇게 마실 나오듯 찜질하러 오는 주민들. 찜질하실 분들 여기 들어가실 분들 오세요. 이거 한 장씩 드릴게. 하나 줘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먼저 해좀 들어주시고. 남자 제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아, 좀 좋습니다. 이걸 느끼고 아 시원하다. 이거 좀 보세요. 아 와. 아하. 오호. 아하. 아우 개운하다. 나무 지는 날에만 즐길 수 있는 공짜 찜질방의 여유.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벽돌 생산 라인. 송진과 수분이 빠져나간 거칠어진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 경력 45년의 베테랑 목수답게 공장의 모든 공정마다 그의 손때가 묻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완벽한 짜임새를 갖춘 나무 벽돌이 탄생하기까지 작업자들의 노고는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여섯 가지 공정을 거쳐요. 아직도 갈 길이 먼데요. 내가 부산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네. 긴 각재를 벽돌 사이즈에 맞추어 절단하는 작업. 45년 경력의 목수에게도 매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잘못하면은 뭐 이 손도 다치고 이 잘못하면 이렇게 손을 다칩니다. 아 기계 이게 다칩니다. 잘린 거죠. 아 이 권투 선수가 한번 캐고 당했다고 권투 안 하는 선수 봤으니까 그건 선수가 아니죠. 죽을 때까지 나무를 만지기로 아주 결심이라고 지금까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맡은 일에 매진해온 작업자. 아내는 그런 남편의 곁을 그저 묵묵히 지키는데요. 벽돌 만들려니까 이걸 바꿔야 돼. 조각 칼이라기보다는 드릴에 가까운 날카로운 칼날.
갈라지니까 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못 하겠는데. 아, 제가 잡아줄까요, 이거? 저쪽아? 공정마다 날을 바꾸는 것도 시간이 꽤 소모되는 작업입니다. 작년에 이거 새해 났을 때 기계 터지고 파묻히고 막 그렇게 되는 당신만 힘들은 게 아니지, 우리. 나도 힘들었고. 지금 이제 그 기계가 이렇게 다 사고 나서 그 돌아가는 거를 보고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에휴, 그런 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여전히 선명한 그날의 악몽. 내 날짜도 안 잊어먹어요. 작년 7월 16일 날 피해가 엄청히 컸었어요. 요 공장 뒤에 그냥 뭐 산사태가 나갔고 산사태로 인해서 요 공장을 다 쓸었었어요. 주저앉아서 진짜 이 공장 바닥에 주저앉아서도 울었어요, 저. 네. 그 흙이 1m 지금 막 여기 진짜 막 모여 있는데도 그 후구에서 그냥 덜푸덕 주저앉아서 들어봤어요. 이걸 과연 어떻게 치우고 과연 어떻게 원위치를 해갖고 다시 생산을 할 수 있을까?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토록 읽어온 모든 것들을 흙더미 앞에 허망하게 잃고 나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야말로 지옥 같았던 시간의 터널을 빠져나온 부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혹한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보면은요. 오기가 생기고 더 독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이제. 어떻게든지 일어나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나갔고요. 진짜 더 마음이 굳어져요. 다들 힘들어갖고 내가 이혼하자고 그러니까요. 이 자리가 없어서 못해준대요. 얼마 정도 그걸 얘기해야 되나요? 100억.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빨리 열심히 합시다. 아, 이거 구멍 하는 거예요. 드디어 공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나무 벽들의 틀어짐을 막기 위해 봄을 파서 나이트의 결을 끊어주는데요. 그렇게 시간과 노력, 땀과 눈물로 깎아낸 인고의 나무 벽돌. 최종적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한 번 더 다듬어주고 나면 마침내 나무 벽돌이 완성됩니다. 벽돌 한 장이 탄생하기까지 무려 열흘이 넘게 걸렸는데요. 또다시 무언가를 준비하는 부부. 남들한테 여유 있게 가져가야 돼. 이렇게 하고? 조립식 탄옥을 해체해갖고서 통제에다 옮긴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몇 개가 부러지고 손실된 게 있기 때문에 봉화하고 이제 이걸 내일 가져갈 거를 이제 미리 챙겨놓는 거예요. 아, 그럼 내일 재시공이 있으신 거세요? 네, 내일 재시공 할 예정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충북 충주의 한 테마파크. 아산에서 분해해온 조립식 한옥을 이곳에 다시 설치할 계획이랍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소로 쓰일 예정이라는군요. 예, 왜냐면은 기둥을 이제 세울 건데 기둥을 이 땅바닥에다는 못 세운다고. 왜냐면은 땅바닥에다 기둥을 그냥 세우면은 비가 오면은 기둥 밑에가 비에 젖어서 다 썩는다고요. 기둥부터 하나씩 하나씩. 일사불란하게 세워 올리고 큰 뼈대는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도리가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그 다음에 돌이 들어가고 이제 이쪽으로는 측면으로는 이제 보드 들어가고. 골조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뒤를 이어 다음 타자가 등판을 준비하고 있군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단열을 위해 기본 두 줄로 나란히 조립하는 나무 벽돌. 어떤 규격에도 맞게 벽돌의 크기도 다양하답니다. 뭐 이거 망치 용도가 뭔데요? 아, 이거 좀 덜 들어가고 그러는 데는 톡톡 쳐줘야지 요걸 조인을 맞춰야지. 조인 맞추기 위해서. 나무는 수축과 팽창이 큰 자재인지라 이 음새 부분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 줄로 서로 엇갈려 쌓고 벽돌 사이의 결합 역시 못이나 접착제 대신 나무 쫄대와 봉을 이용해 상하 좌우로 밀착시켜주는데요. 지그재그로 끼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아래 칸이 떨어졌으면 위에 칸에서는 막혀야지 이게 조인이 더 잘 돼가지고 잡아주는 힘이 더 생기지. 경력 35년의 빛나는 카리스마로 현장을 리드하는 하영순 씨. 저쪽 닭씨 또 하나 떼야지. 유압잭으로 골조를 들어올려 벽돌 쌓을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걸 쌓으려 가려니까 벽돌 한 장 들어갈 공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공간에 그냥 집어넣지를 못하니까는 이거를 석가래를 떠 올려서 먼저 쌓아놓고 내리는 거예요. 나무 절대를 이용해 벽돌끼리의 결속력을 높여주는 작업자들. 마지막 줄을 쌓고 나면 다시 골조를 내려 눌러주는데요. 점점 가속도를 붙여 빠르게 진행시켜가는 벽체 작업. 한쪽 벽면은 그새 작업이 얼추 마무리되어 갑니다. 기둥하고 네. 여기 벽돌하고 사이 이걸 딱 내려뜨릴 때 제일 중시 여겨야죠. 다른 건 뭐 한두 번 보면 다시 누구나 쉽게. 아, 지금 하신 작업이 그럼 제일 어려운 작업? 그렇죠. 이거 내릴 때가. 네. 조심해야 하고 또 손 같은 거 끼면 그냥 큰일 나요. 아이 나무를 때려야죠. 이런 걸 왜 찍어? 손가락 조금 다친 건데. 살짝 찍어 망치로. 빨리 찍었다. 이렇게 붙이고 일하는 거 이제 또 일하다 보면 종종 그래요. 안 다칠 수가 없지. 잠시 후. 아직 날이 환한데 전기 조명을 설치하려는 모양입니다. 야간 작업에 전기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환하게. 네. 근데 야간 작업을 왜 하세요? 아, 조금 일정이 늦어가지고요. 그 기와 올리는데 야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지기 전에 작업을 끝내려 서둘렀지만 어느새 밤은 찾아오고 공원을 가득 채운 불빛들로 환상적인 분위기가 펼쳐지는데요. 저는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를 깔고 있는 걸 치란 말이야.
야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작업자들. 육중한 기와 더미가 한옥 위로 올려집니다. 기와를 옮기는 선도 덩달아 바빠지는데요. 기와를 입기해서 기와 작업 지금 펼쳐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릴레이식으로 기와를 제 위치로 옮기는 작업자들. 그렇게 한 장 한 장 그렇게 들어가 고기 지느러미식으로 이렇게 덮어 올라가는 거죠. 차례차례 자리를 찾아가는 기와장의 경쾌한 소리. 지붕 아래 작업자들도 벽체 작업의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만족하기로. 땡. 아, 고생하셨슈. 국밥 한번 해줄까? 웃겨. 내일 아침에 봅시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밝아온 테마파크의 아침. 공원 한켠에 단아하게 자리한 조립식 한옥. 이제 마무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무뚝뚝한 남편의 특별 서비스.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이따 일할 때는 얼른 일을 해야 되니까요. 아시지 말고 일단 저녁에 좀 넣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창호만 끼우면 되는데요. 여기를 들어 여기. 이 놓치면 깨요 유리. 60kg 되는 거예요. 60kg요? 60kg. 들어. 작업자 4명이 힘을 더해도 만만치 않은 무게입니다. 창문을 마지막으로 조립식 한옥 설치 완료.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빠르게 뚝딱 지어 올린 조립식 한옥. 나무한테 고맙다고 진짜 절을 하고 싶은데. 아, 나무한테 고맙다고 소리를 왜 해요? 네. 저게 지은 지 한 1년 만에 뭉갰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맞아줬다는 게 나무한테 아주 감사하고 고맙다는 아주 절을 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네, 그럼 맛있는 것도 사주고 꽃도 해줘야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면서도 안전한 주택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조립식 주택 제작자들, 그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